뵙는 분들은 다음 주 꼭들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 보시고 주 안에 건강합시다. 시작. 주 안에 건강합시다. 자, 오늘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부터 4절과 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9절 다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옆에 분들에게 강성해지시기 원합니다. 시작.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대하고 싶은 꿈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위대해질 수는 없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위대하고 싶죠? 두 사람만? 예. 근데 아무나 위대해질 수는 없어요. 위대해지려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위대함을 증거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을 알기 때문에 그저 꿈은 꿈으로 마음에 담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점 강성해져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위대해진다는 얘기, 영어로는 위대해진다는 얘기인데요. 위대하고 더욱 위대해진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당치가 않은 거죠.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 삶에?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1%도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거의 실현 가능성 제로입니다. 꿈에서 들을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꿈에서나 들을 수 있는 듯한 신기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이 말씀이 상당히 귀가 솔깃했습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국말 느낌이 달라요. 영어는요. David became greater and greater. 들어보면 다윗 계속해서 위대해졌고 더욱 위대해졌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참으로 신선한 말인데 여러분들 이 말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느낌을 담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greater and greater라고 하는 저 말을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다 같이 할라크 워카돌 할라크 워카돌이란 말입니다. 할라크 워카돌이라고 아까 여러분들 나와 있죠. 할라크 워카돌이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큰 걸음과 포용으로 더 전진하게 됐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의 여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다윗은 과거에 쫓기는 도망자 다윗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권력을 잡은 왕입니다. 시시껄렁한 주변 사람도 아닙니다. 마지널 피플도 아니고 나라의 중심 인물입니다. 왕입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권력 기반도 당연히 탄탄해졌죠. 제가 이게 권력 기반이라는 말을 할 때는 다윗의 개인적인 권력 기반뿐만 아니라 온 나라도 이제 아주 반석 위에 서는 국력이 신장된 그런 나라가, 그래서 다윗과 함께 온 나라가 위대해지고 위대해졌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대단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greater and greater란 말을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번역하자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다윗은 인격과 외적인 권세와 위엄과 그 모습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영적인 성숙까지 이제 완전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격, 영성, 위엄 모든 면에 큼직하게 앞으로 나가게 됐다는 이 말. 그래서 구절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님 원하는 바가 아닙니까? 인격이면 인격, 영성이면 영성, 삶의 크기와 사람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영향력까지 두루 갖췄다면 이거 누가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희망사항이고 꿈이요 포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폭이 넓어진 그런 다윗,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됐길래 다윗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이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가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와 머문다면 이 모든 일은 greater and greater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성경 기자가 오늘 그 앞에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 단어가 이 문장에 꼭 들어간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된 배경, 출처, 힘의 근원, 모든 동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아침 예배가 그런 은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승망성세는 하나님 뜻, 오직 의지에 달렸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다. 오늘 그 작정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요 진짜 위대해지고, 오늘 설교하지 말까요? 위대해지고 위대해지고 또 위대해질 수 있다. 오늘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 했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했느냐. 근데 물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물으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데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수범 목사를 귀하게 사랑하고 특별히 선택하고, 할렐루야, 좀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까닭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야. 그렇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만들었던 그 무언가가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윗에 주목할 만한 그 탁월한 영성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말할까요?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여러분들 언젠가 여러분 자녀들이 저 뭡니까? 며느리와 또 사위들 대할 때 한눈에 쏙 들 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뭐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을까? 저도 우리 아들이 쏙 드는 며느리 데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또 글로 가네요. 과연 어떤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어떤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뻤을까? 다윗의 어떤 영성이 그토록 하나님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놨을까? 오늘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단순함. 단순함. 단순함의 영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단순함의 영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복잡한 이런 인생을 푸는 솔루션이 있다면 그거는요 언제나 단순함입니다. 이해가 되시구나 하면, 사람들이요 흔히 다윗의 일생을 가리켜 집약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인내. 뭐라고요? 인내. 네. 또 하나는 저 단순함입니다. 영적으로 단순한 겁니다. 이 단순하다는 말을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해하기 쉬운, 소박한, 있는 그대로의, 다 여러분들의 모습이더라고. 할렐루야. 이 단순하다는 것은요 실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담백한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 추구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단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음. 영성에 관한 한, 이 스피리추얼리티에 관한 한 아주 다윗은 심플했어요. 담백했어요.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하다 말하면 이렇게들 오해하더라고. 무지하다, 생각이 없다. 여러분들 오늘 영성의 단순함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 같듯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거야 하는 순간 다 제껴두고 내 하고 쫓아가는, 그대로 가는, 온전히 가는 하나의 카드만 갖고 하는 이런 영성이 단순함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담백한 영성이요 시편 1편, 다윗이 지은 시편 1편에 보면요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전체 맥락 가운데 오직, 오직 이 단어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다가 지금 다윗이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임, 다 같이 임. 야, 외우십시오. 다 같이 임. 예, 임입니다. 입이 아니고 임. 임이란 단어는 surely입니다.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certain이란 말입니다.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단순하냐면 다윗의 믿음은 예와 아니오가 확실합니다. 죄인은 이런 사람, 의인은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복받은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 오직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여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 오직 그 사람, 오직 그런 인생 복이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확실한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오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촌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단순한 믿음에서 단순한 실천이 나온다. Simple practice comes from simple faith. 믿음이 단순해야 행동도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은 실타래 같이 얽힌 인생 아무리 몸부림쳐봐요 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단순한 영성 갖고 그거 푸는 겁니다.
오늘 복잡한 삶의 문제 갖고 오신 분들 말씀에서 하나 건지고 하나만 내 마음에 확실히 잡으면 오늘 다 풀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지난 16년간을 사람이 겪지 못할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 폭풍 같은 격동의 세월들을 다윗이 꿋꿋이 이겨냈는데,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통일한 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 모질고 거친 세월 속에 그가 굳건히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라면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달랐다. 우리가처럼 시간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 따라갖고 요동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달아보고 재보고 달아보고 재보고 맛보고 찔러보고 적어도 주의 일에 관한 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거다면 네 했습니다. 우직할 정도로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그때 받은 언약, 놓지 않은 언약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신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주관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을 앞뒤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 지금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다윗을 추대해서 왕이 됐죠. 그렇지만 온 나라를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을 반쪽 나라의 왕국의 왕으로 살았다가 드디어 하나님 되니까 온 나라가 이제 다윗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온 이스라엘 다 헤브론에 와서 이제 통일 왕국의 명실공히 왕이 되달라고 지금 주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 간청하는 장면 속에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이 왜 온 이 번영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 왜 적합한지 그 정당성이 뭔지 명분이 뭔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요 다윗이 평소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나 힘들 때 하나님이 네가 언젠가는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이 땅의 나라의 통치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얼마나 줄기차게 얼마나 변함없이 얼마나 흔들림없이 요동차고 믿었는가를 얼마나 그렇게 믿었으면 주변 사람들 그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왕이시여 이제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다윗이 부럽습니다. 한 가지 카드 갖고 승리한 다윗 한번 이 기분 좋게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다윗은 단수의 사람이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 Singular distinction이라고 했잖아요. He insists the single way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길만 가는 거예요. 복수 갖고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려면 참 힘들어요. 왜? 세상은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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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니까. 우리는 단수. 다 같이 우리는 단수의 사람이 되자. 제가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알았다. 이게 알았다는 얘기가 그저 단순히 I know it.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야다란 말인데 히브리어 말 야다란 말은 몸으로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 얘기 우리끼리 할게요. 이건 PG-13 아닙니다.
남녀가 육체관계 맺고 알았다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목자로 세운 것을 진짜 체험적으로 피부 깊숙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확신했다는 거예요. 추호의 의심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설령 누가 목에 칼이 데리고 부인해 부인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못 놓쳐 하고 끝까지 붙잡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단수의 사람이 됩시다. 복수의 사람이 되니까 밤낮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하면서 참 많이들 봤어요. 청룡열차 타고 저기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바닥까지 갔다가, 근데 이제는 누가 막 뛰시지 않으면 좀 즐거이 보세요. 보고 있어요.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막 떨어지잖아요. 걱정 안 해요. 다 같이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안, 다 같이 안 돌아오면 그때는 잡아오리라.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단순함, 이게 성공의 핵심 가치예요. 오늘 이 시대의 그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까지 가는데 한 3시간이면 가는 비행기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길 주의하면 추천합니다.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요새 전화기 다 공짜잖아요. 한 번만 클릭하면 내가 한국 갔다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거기 그걸 만들기에 얼마나 그 기기가 시스템이 복잡하고 세밀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이 현재 세상의 트렌드와 다르게 그 모든 것을 깔려있는 정서는 심플서티예요. 단순함이더라고. 이거 가지고 승부하더라고요. 진짜 단순함이 생명이고 실력이고. 여러분들 물건 하나 브랜드 보세요. 화려합니까? 아, 브랜드는요 뭔가 화려하다, 굉장히 단순해. 그런데 보면 볼수록 감칠맛이 나.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 봐도 진력이 안 나. 참,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단순한 것이 멋지고 세련미 넘친다. 사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명강인가 여러분들 언제나 간결한 거 압니까? 담백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명강입니다. 오늘 저도 설교를 담백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금 미저 전 세계적으로 애플사, 뭐 애플, 저도 애플 쓰지만 뭐 정말 대단한 초인류 회사인데, 애플을 애플답게 만드는 힘은, 이 원동력 결국은 뭐였어요? 단순성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심플스틱이란 말 있죠. 심플스틱. 심플스틱이란 말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아주 단순한, 다 같이 단순 막대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심플스틱이라고 하는 단순 막대기라는 게 막대한 뜻이 아닙니다. 애플 내부의 핵심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집약한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인데, 업무 구조가 상하가 아니라 평평해 만들어놓고 구차한 모든 프로세스 다 도려내버리고 딱 심플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거 갖고 승부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화두를 보면 단순한 게 결국 승리하더라고.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천재가 하나 있었죠. 적어도 수백 년 전에 르네상스 시대에 천재적 미술가요, 천재적 과학자요, 천재적 사상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단순함이란 궁극의 정교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 얘기예요. 단순한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세련됨의 그 가치가 단순하다는 거예요. 심플한 게 오래가고 심플한 게 세련되고 심플한 게 실제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복잡하면 나중에는 좀 조금 약간 멀리하게 되더라고. 영적으로 주여 하고 하는 사람 자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은 복잡한 사람을 알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성패가,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성공해. 얼마나 심플합니까? 물론 다윗이라고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는 영성의 원한은 아주 담백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수였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 이거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는지도 이유도 모른 채 막 가슴 저미는 날이 왜 없었겠어요? 생각하면 사울왕이 믿고, 아니 세상에 어느 사위, 저 장인어른이 사위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다닙니까? 우리는 이 비친 장인의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당하는 사위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그는 단순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봤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른손 들어봅시다. 가슴에 얹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할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될 때 가장 큰 자산이,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나의 직장을 책임지고, 나의 건강을 책임지고, 나의 가치와 삶의 모든 전반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다가 올 일은 하세요. 그 결과는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계속 여러분이 물을 겁니다. 여러분들 골리앗 아시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이, 이게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만한 군번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너 나와봐 할 군번입니까? 정말 그날 골리앗이 신장마비를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전쟁 싸움터에서 다윗이 이긴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총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왕에게 걱정 말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주 자기가 주의 종이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해.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먹으려고 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주여 치고, 겁도 없어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들고, 아, 난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곰의 수염을 난 아직 보지 못했지만 잡아들고 쳐죽였나이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냐, 왜 했냐 했더니 팀플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가 될 것이니이다. 왜 그랬느냐, 심플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사자 수염도, 주여 그렇다고 동물원 가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가능하더란 얘기를, 본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곰도 내가 때려잡았는데 골리앗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아, 다르죠. 어떻게 사자하고 골리앗이 같습니까?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동물이고 짐승인데 상황도 다릅니다. 다윗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얘는 말하는 짐승이고 얘는 말 못하는 짐승이고, 얘는 사람 말하는 짐승이고 얘는 사람 못하는 짐승이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똑같이 취급하겠대요. 세상에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담백합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단수의 사람은 역시 세련됐다. 그러니까 물매 하나 딱 던지는데 거기 하나님이 이거 갖고는 제가 못 넘기트리니까 돌이 뜨는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밀고 가셔갖고는 옛다 하고 그냥 골리앗에다가 퍽 하고 치잖아요. 즉사했습니다. 주여,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단순한 사람이 영토를 이깁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과 어마어마한 그 미디안이 몰려와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차피 이 전쟁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진 전쟁입니다. 근데 뭐라도 하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도 하려고 전국에다가 전쟁 나갈 사람 뭐라니까 마지 못해 끄역끄역 모인 것이 한 3만 2천 명 모였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지시를 받은 기도원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전쟁 나가 죽기를 죽고 죽을까 봐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도 막 돌아 멍통만 가버렸어. 3분의 2가 딱 가버렸어. 얼마 남았다고요? 아이 참. 3만 2천 빼기 2만 2천은 얼마 남았어요? 이분들이 고등수학이라 못하시는구나. 3만 2천 빼기 2만 2천은 얼마요? 이제 정신 돌아오셨네. 만 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결국 얼마 남았어요 마지막? 300명 이제 추리시는데 그 만 명 나름대로 용기 있고 전쟁 나가면 해보자 했던 사람이요. 그러면 박수를 못 줄 망정. 거기다가 최첨단의 무기는 못 입혀줄 망정. 하나님 또 시험하는 거예요. 기도나 저 목이 마를 텐데 긴장해서 목이 마를 텐데 물가루 가지고 물 먹게 해라. 그때에 물 먹었던 자들 물이라니까요 허겁지겁 엎어져갖고 내가 더 먹을래 내가 더 먹을래 막 개할 듯이 먹은 사람들 빼고 손에다가 요만큼 떠갖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방을 보면서 먹었던 그 300명은 빼고 난 계산도 안 되네. 만 빼기 300이면 이게 워낙 고등수학이라갖고 내가 9700명은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게 아니죠. 돌려보냈죠.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왜 9700명 나가서 죽기로 각오하겠다는 사람 왜 돌려보냈습니까? 단순한 영성 결국 그것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큰 일이 당했습니다.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당한 사람들이 군사로 불러받아갖고 당장 물을 먹으라니까 목마른 현실적인 문제가 딱 던져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경계도 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그냥 가서 그냥 허겁지겁 물을 벌컬벌컬 맞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군사는 군사해야 된다. 군사가 병사가 그러면 저부터가 돌려보내겠어요. 이 친구 어서 폭탄 될지 모릅니다. 까마득히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삶의 목적이 뭔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고집스러울 만큼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재미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저 션 예, 한국에서 요번에 왔지만 봄 되면요 한국의 그 지방에 관광버스가 다 동원되잖아요. 한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들이를 가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휴게소마다 이거 괜히 했다. 오늘 저 시드 나갈 텐데 유튜브 나갈 텐데 아 팍 이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춤 잘 추잖아요. 내가 봐도요 제가 했던 목사인데 나도 한번 추고 싶은 마음이 막 들썩 얼마나 신명나게 막춤을 하고 그러지. 근데 저는 오늘 생각해봤어요. 이 할아버지들의 막춤이 대한민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중년 남녀들의 막춤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데 아 성경에 해답이 있더라고. 다 같이 막춤의 원조는 다윗이다. 아 나 세상에. 아 증거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다윗이 기뻤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섯 걸음 갈 때마다 소를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고 그날 경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 말 중에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저는 이 춤을 춘다는 얘기가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춤이었을까? 삼바였을까? 블루스였을까? 뭐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춤이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카드, 마올, 홀, 하가드 많은데 오늘 여기는요 딱 성경에 두 번만 쓰여야 돼. 그것도
사무엘 하 6장 14절 아까 춤을 췄다는 말과 그 다음 절 16장 16절 두 번만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다 같이 카랄. 카랄. 카랄입니다. 이 카랄이란 단어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아니요. 마치 막춤인데 다 같이 빙빙 돌다. 그러니까 그날 왕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막춤 아닙니까? 빙빙 돌면서. 야, 난 생각해 봤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왕이 체면도 없이 너무 좋으니까 막 빙빙 도는 거예요. 막 어깨 하면서. 막춤의 원조는 다윗이다. 이만큼 단순했어요. 이만큼 순전했어요. 거기에 내가 이 춤을 춤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따지지 않았어. 내가 예배가 갖고 찬양할 때 손을 들 때 아, 저 남편 체면 없이 그런 거 보이지 않았어. 그냥 좋았어. 그냥 좋았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날 다윗이 췄던 그 춤을 가리켜 오늘 이 시대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떤 크리스찬이 이제 그 진심을 안다면 아 그건 막춤이요 쓸데없는 춤이요 조건도 춤이요 치시오라고 말할 자가 단 한 명이라 있겠는가. 나는 분명히 진심을 알았다면 없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한 삶이 승리의 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단순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으로 단순하다고 하는 거, 단순한 삶은 어떤 삶일까? 꾸밈이 없는 삶입니다. 자꾸만 꾸미는 거. 오늘 화장도 뭐 앞으로는 화장도 안 오고 오실 것 같고 옷도 그냥 매일 365일 검은 것만 입고 올 것 같은데 즉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으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기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 마음에 이 있는 사람을 내면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믿으시면 아멘. 단순한 삶이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끝까지 믿는 삶입니다. 어제 믿었다가 오늘 반복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는 거죠. 히브리서 3장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집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가 하나님 앞에 맏아들로 복귀하시고 영광 중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를 받을 때 우리도 끝까지 그분 닮아 하나 카드 가지고 하나의 영적인 단순을 갖고 살면 거기에 참석시켜줘서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의심이나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려놓는 겁니다. 저도 사실 안 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찔리면 다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요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목숨을 위하여 밤낮 우리가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 먹는 거 입는 거 다 버리고 빨가먹고 살란 말이 아니고 거기에 너무 내 심령 상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참새가 내일 먹을 양식 때문에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전기줄에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유서를 써놓고 참새가 이제 먹을 것이 걱정스러워서 이제 한 많은 이상 떠나간다고 유서 써놓고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땅을 창조한 그 영광을 누리고 다스려야 할 뿌리 아닙니까? 여기는 아멘 해놓고 우리는 너무나 눌려 살았다. 이제 믿으려면 확실히 단순하게 믿으십시다.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정적인 단순함을 끝까지 믿고 깃발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10장에 보니까 예수님 왔다고 접대하는데 턱받치고 앉아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칭찬을 하고 음식하러 갔던 마리아는 분주한 마르다는 뭔가 책망 같은 걸 받았어요. 사실 책망은 아니에요. 아쉬움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음식하지 말라고요? 그 여성계들은 오늘 제일 좋아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일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일을 할 때 그냥 해야 되는데 근심을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게 거기까지만 합시다.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 족하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반찬은 이제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신 없으면 한 가지라도 맛있게 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잡한 걸 좋아해요. 그것이 세련된 것 같은 느낌이 남아요. 온갖 카드를 가지고 달아보고 재보고 밀쳐보고 댕겨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30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40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70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얻은 게 뭡니까? 천국 갈 확신조차 확실하게 지금 아멘하는 분들 이 땅에 얼마나 될까 스스로 답해야 됩니다.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이 정직하게 심플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스스로 많은 꾀를 가지고 이걸 망쳐놨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닙니다. 이거 그분 겁니다. 렌트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차 렌트해갖고는 다 그냥 여기저기도 다 뜯어고치고 갖다 줘봐요. 주인이 너 이거 다시 원상태 돌려놓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한번 두 손 들어서 언젠가 돌려주기 전에 이 마음 육체 모든 것 지금부터 정상으로 돌려놓자. 그동안 너무 그냥 여기다가 다 꽂고 해갖고는 처음 가면 주님도 못 알아볼 것 같아. 솔로몬이요 여러분들 초창기는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천 번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자꾸만 수를 쓰기 시작했는 거예요. 무슨 수? 외교의 수. 무슨 수? 군사의 수. 무슨 수? 사람을 부리는 수. 쓰다가 결국은 마지막 수 죽는 수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언제나 영정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원상태로 원점으로 돌아가십시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면 그거 놓고 목숨 걸고 성령 충만 받아서 시작하십시오. 믿음이 단순해지면 인생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으면 평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 하나 쉽지 않죠. 무엇 하나 간단치 않죠. 복잡함 그 자체지요. 복잡한 것을 더 복잡한 것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영적으로 말씀 부에 닿고 심플하게 사시면 인생이 우리에게 머리 굽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재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마르틴 루터에게 의해서. 그 종교개혁 이전에 그 개혁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얀 후스입니다. 이 얀 후스가 결국은 화형당하죠.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합니다. 존 후스. 다른 말로 얀 후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존 후스가 어느 날 마지막 날 죽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아래서 이제 장작으로 갔다가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 죽을 죄가 없어요. 의인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크게 한마디를 외치고 죽었어요. 저 holy, oh holy simplicity, 오 거룩한 단순함이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그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 죽이는데 누구 한 사람이 농부가 열심히 땀 뻘뻘 흘려가면서 태워 죽일 장작을 계속해서 나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농부는 이게 최선이라 생각하니까 열심히 갔다가 사람 태워 죽이려고 장작을 갖다 분 거예요. 그때 이 요한우수가 오 거룩한 단순하며 하고 외치고 죽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말이 좋은 뜻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뜻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부정적인 거죠. 이거는 잘못된 단순함이죠. 불타는 후수에 화형되다가 장작을 가져다 보던 농부의 위험천만한 이 무지함,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세상 앞에 굴복하는 이런 단순함은 성경은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순함,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과 내 마음속에 오늘 어떤 단순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화형자다가 하나님의 쪽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나 살겠다고 갔다 장작을 붙는 이런 조롱하는 조소를 받을 만한, 저게 거룩한 겁니까? 거룩하지 않죠. 저런 단순함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단순함입니까? 바라기는 다윗의 그것을 오늘 도전받고 우리도 이제 남은 생에 복잡한 이 세상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 안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단순하게 결정하는데 확실히 결정하고 끝까지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언제나 선택과 결정은 우리 몫이었습니다. 거룩한 단순함, 거룩한 단순함의 영성, 순수함의 영성, 다윗이 던지는 오늘 이 놀라운 외침을 우리가 들어 우리도 그와 같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